다녀오겠습니다. 야, 출장 괜찮아? 예, 네, 괜찮아요. 아이고. 집에서 가진 반찬하고 아이스커피 갖고 오셔. 집에서 반찬 많이 싸와? 김치랑 다. 오늘 혜전이 생일이야. 그래서 빨리 내가 음식해갖고 이벤트 해야 돼. 그래. 알아. 그래서 어쨌든 팔달 시장 갔다 왔고 아니야. 어떤 분 있으실 건데요? 와이프라고 그래야 되나? 아,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그러니까 극중의 와이프. 아. 극중의 와이프인데 이제 내 선물을 올려고. 이거 같은 거 안 먹어 좋은 거 같은데요? 어떤 게? 이현님 좋은 거 해주세요. 그런 건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걸로 하지 뭐. 이형 하는 거. 립스틱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친구는 전 약간 색깔이 밝은 게 좋을 것 같아. 네. 산뜻한 걸. 그런 거 좋은 거 같아. 고고. 되게 세심하시네요. 나요? 네. 뭐 저런 거는 보니까. 아. 어쩌다가 뭐해 뭐지? 어쩌다지 오래 간 말이니까. 정말 처음이야. 처음이에요. 정훈을 위해서 한 번도 복귀를 마 생일 안 잡아주죠. 그래서 지금 생일 얼른 갔다 올 동안 깜짝 생일 파티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뭐 이벤트를 좀 해야 하는데. 난 그거 생각도 못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왜? 바람이 너무 불어서. 왜? 아니 마스크를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마스크? 바람이. 당연히 가지고 와야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됐어? 다녀오겠습니다. 갑자기 들어오고 난리야? 깜짝 놀라게. 어디서 해? 할 때 있어? 여기서? 여기서 해야지. 뭐야? 아유, 뭘 이렇게 잔뜩 가져왔어? 고기에다가 뭐? 미역국하고 불고기하고 내가 집에서 반찬 좀 갖고 왔어. 혜정이 봐. 왜? 지 생일이라고 말 안 하네. 그럼 뭐 쑥스럽게 얘기하겠어? 쑥스럽게? 그렇지. 지금 불고기에 매실을 하고 양조간장 조금하고 설탕하고 후추 넣었으니까 불고기를 좀 재놓고 매실은 잡냄새 없애고 약간 단맛도 나고 매실 꼭 필요하고 좀 찢어 느타리 버섯 좀 넣고 왜냐면 다른 버섯보다도 이게 색깔이 비슷하고 구워놨을 때 튀지 않고 버섯하고 고기하고는 궁합이 맞아 버섯하고는 그래서 이 버섯을 넣는 거고 불고기가 있기 때문에 고기 안 넣고 공합하는 거예요. 있어 보자. 요거 선물은 여기다가 감춰 놓읍시다.
네 콧줄 몰아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해피 버스데이. 이거 안 붙는다? 뭐 하려고? 이거 붙으려고 했는데 안 붙어? 이거... 그거 붙는 거 아니요. 아니요? 붙는 거 붙는 거 아니요? 리본이요. 응? 아, 붙는 거 아니요. 안 해봤고 막 애기 때 어, 여기 해봤어. 테이프 있잖아. 어디? 여기. 아, 그게 테이프구나. 이건 어. 뭐야? 아니, 리본이야, 바보야! 아니, 리본이야, 바보야! 이런 젠장 애기 때 안 해줬나? 나 저기 테이프인 줄 알고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미치겠네 잘해 삐삐삐 뭐 이쁜 거 풍선도 빨리 불어야 돼 빨리 해 풍선도 불어야 돼? 어 여기 뭐 장식할 거 많네 어디 이쁘게 해봐 꽃도 있고 많네 얘 이제 금방 와 시장 가까워 빨리 해 나 그 보면 더 안 되는 거 있지 왜? 저렇게 저런 스타일이 아니야 지금 이상해 로봇가 하는 거 같아 맨날 소리나 지르고 투박하고 뭐 이런 성격이지 근데 오늘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요? 근데 늙어서 힘이 없잖아. 지금도 그러면 쫓겨나지. 그러면 현재 일용인에서 실세는 누구예요? 혜정이지. 나도 쫓겨나. 혜정이, 나 혜정이 눈치 보잖아. 우리가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럼.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열심히 오잖아요, 지금 내가. 해피 버스데이 버스데이 뭐야? 이 짜배기가 알아?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디서 이렇게 놓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여기다 놓는 거구나.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사람을 구창케 하지? 이런 걸 만들어갖고. 저기, 결혼일겠다. 나 저기 생일상 차린 거 기억나? 아, 복길 아빠 생일상이야. 매번 차렸지? 매번? 난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금뱅이 형님 욕 봤어.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제대로 이렇게 먹긴 먹습니다만 너들이 무슨 아닙니까? 맞다, 형. 이마트가 형 생일이지. 아유, 생일이 없어, 생일이. 이야, 부럽네. 어, 이렇게 어머니가 차려주신 어? 이런 상도 받고 말이야. 나는 엄니 생일 때 어.
어머니 끌어안고 저기 노래한 거 그거 생각은 나는데. 한갑대. 어? 한갑대. 어, 한갑대. 엄마는 떠나가도 어머님을 잊으니까 영호 아빠는 생일이나 뭐 이런 날 엄청나게 호강하겠네. 3일 파티에. 3일 파티에? 어. 집에서. 오 마이 갓. 지금은 안 하는데 젊었을 때 내가 해줘. 3일을? 어. 이야. 직장 동료 한 번. 골프 친구 한 명 한 번. 일반 친구 한 번. 오. 우리 시어머니 생신도 3일에. 교회 한 번. 친척 한 번. 그냥 친구 한 번. 그러시구만. 어, 우리 남편은 이벤트 할 줄은 몰라. 그래갖고 한번 현관에 들어오는데 이러고 들어와. 정원에, 아파트 정원에서 장미 하나 꽂고 짠. 그것도 좋더라고. 그것도.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계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얼마만입니까?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기 저기서. 아니 이거 좀 이거 삶은 계란을 줘. 내가 좀 들어가. 제가 들어갈게. 들어. 어머 누가? 저쪽에 그, 저 이웃에서 아주머니. 어머 삶은 계란. 네. 어머 삶은 계란. 나눠 드시자고. 여기서 저기. 어. 네. 어 아니 뭘 갖고 나오세요? 아 이거 저 애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 뭐 반일들 하시면서 간식 드시라고 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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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서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출출할 때 드세요. 아이고 네. 잘 먹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드릴게요. 어 삶은 거네 진짜. 네. 어, 삶았어. 거기 사모님이 주시더라고. 어머 웬일이야. 근데 타고 내려온 거 같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 네. 말 시키지 마라 지금. 무지개 바쁘다 지금. 뭐 일이 아니, 있어. 아니 왜 풍선 우리. 풍선도 있고 지금. 해피 버스 누구야? 막 풍선 지금 바닥에 막 있어요. 뭐 누구야? 복길 엄마 생일인데 이벤트 하려고 시장 보냈어. 아, 오, 그래서 이야. 아, 그래서 장바오라고 그러시나요? 아, 그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 왜 가시는 거죠? 아이고 또. 이벤트가 좋았어. 감동의 이벤트. 그러니까 복길이 엄마 만나도 얘기하지 마. 시간 좀 끌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좋아지네요. 아이고 예뻐지네요. 느려서 그렇지. 이 차라리 이러는 게 낫지. 이건 힘들다. 괜찮다, 그지? 얼마나 좋아, 깨끗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감동을 느끼냐가 문제지.
내가 볼 땐 좋아할 거,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이건 예술 작품이야. 아무리 봐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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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 오늘은 좀 신경 써갖고 많이 가져왔네. 며느리 드린다고. 며느리가 좋긴 좋다.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복기름마 생일이에요. 글쎄 말이야, 아까 해피버스데이 저거 봤죠. 네, 그러게. 아, 기가 막게 준비했네. 어? 네, 그릇쯤 가져왔어요. 수저하고. 우리 그릇하고 수저는 가져왔습니다. 저희 건 갖고 왔습니다. 역시. 야, 너 좀 너무 얄밉지 않냐? 예? 알았으면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저 케이크라도 하나 어저께 준비했을 걸. 다 준비했어 우리가. 글쎄 말이야. 아까 잠깐 봤는데 뭐 만들더니 글쎄 하트로 저렇게 뿅뿅뿅뿅으로 멋있어. 아이고. 아, 저건 예술이야. 어, 예술인데. 예술이 내가 봐도 예술인데 뭐. 어, 잘 만들었네. 있잖아. 혜정이 여기 앉히고. 주인공을 앉히고. 다 앉은 다음에 어. 내가 저기서 어. 케이크를 들고 또 나오는구나. 해피버스데이 아. 같이 합창해 주세요. 이게 나올 때가 모르게 해야 돼. 혜정이 들어오면 여기서 해피버스데이 투 유 할게네. 아니. 아니야? 그렇게 다 앉아서. 아, 하는 얘기야. 그러지 마. 아, 지금 리허설을 하자고 혜정이가 와. 알았어. 그럼 얘 아이, 저쪽 식구들 배고프대. 밥부터 먹자 하고 앉힐 거야. 앉히면 내가 저기 들어가서 해피 시작을 할게. 자, 우리 맞춰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혜정. 사랑하는 혜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딱 들어오면 눈에 밟고 이런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어. 장바 가져왔습니다. 절로 가. 아이고, 가려. 절로 여기다 가릴게. 절로 가. 절로 가. 아이고. 아이고, 어서 와. 수고했네. 뭐 사왔니? 아이, 모르게 많이 사왔어요. 호떡은 없어가지고 네네네. 만두하고 그냥 인절미 아이, 샀어. 잘했어. 호떡도 사왔어? 반찬 나눠 처분해야 되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네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하나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나 올 거예요. 하나 올 거예요? 네, 옷 벗어야지. 하나 또 와? 네, 와요, 와요. 둘도 오고? 아이고, 수고했네. 장 멀지? 아, 재밌었어요, 근데. 네네. 어머, 무슨 파티야? 뭐야? 뭐야? 알고 있어? 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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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정아, 이리 와. 얼른 국 좀 퍼. 네네네. 그래. 아, 이거 수고했네. 네네. 사람 수대로. 더 진짜 됐어야지. 무슨 말이야. 깜빡했어. 봤어, 봤어. 아까 봤어. 그래. 그래, 그냥 여기다 해. 이렇게 해갖고 앞 접시에 덜어먹자. 어, 맞아, 맞아. 아, 네. 그래, 그럼 되지. 하나 열로 여기 앉아.
일로 내가 할게. 아 됐어 됐어. 아니 용거로 봐 배고프다니까. 아 앉아. 저거 다 갖다 가져가는 거. 앉아. 아니 앉으세요 이제 여태까지 요리하시는 아이 다 했어. 요거 볶을 동안. 아유 너무 죄송한데. 일로 일로 괜찮아. 재정아 일로 앉아. 재정아 일로 앉아. 오시래요. 와 그래도 여태까지 일하고 지난번에도 일하고 그러니까 조금 잠시라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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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여기 여기 우리 며느리가 아니야 여기 앉아 너희 오늘은 오늘 밥 차려주고 싶으셨대요 시어머니가 네. 지난번에도 그러고 계속 뭐 네, 너무 수고하셨다고 계속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니야 몸둘 바를 뭐 덕분에 저희도 잘 먹었지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혜정이 Happy birthday 합니다. 와, 저 뒤에 봐요, 뒤에 봐. 뒤에 보세요. 저거 인룡이가 다 준비했대. 어머, 어떡하면 좋아. 준비해놓으신 거네, 오늘.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 오늘 제 생일인 거 어떻게 아셨지? 너무 그러니까, 감동이에요.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도 몰랐어. 근데 아, 여기 저 두 분만 한 거야. 아 눈물 두 분이 알아서 준비했대 글쎄. 난 아까 알았지.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이게 뭐 들어온 데서 했길래 누가 생일인가? 물론 내 생일이긴 하지만 내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하다. 왜 이걸 했지? 뭐 그냥 그러고 그래 뭐 그냥 저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일로 앉아. 앉아. 일단 앉아, 앉아. 아이, 일단 밥 먹어. 네네네. 어머 어떡하면 좋아. 자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다. 와. 와. 자, 오늘 혜정이가 좋아하는 잠바로 어머! 준비했습니다. 어머 정말 이쁘다. 뭐. 아 옷이 잘 맞네. 너무 옷이 정말 잘, 잘 어울린다. 너무 이쁘지. 밑에 청바지에다 또 입어봐. 아, 진짜. 아, 너무 예뻐요. 네네네. 잘 어울리지. 스타일이 좋아서. 네. 그리고 카드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머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게로. 혜정아 생일 축하해. 곱고 편안하게 나이 먹어가는 네 모습을 보며 잘 살아내고 있구나 싶어 참 좋다. 아. 그 인연이 지나 다시 이렇게 뭉쳐 만나는 것이 신기해. 늘 고맙고 반갑고 축하해 사랑해. 2023년 2월 14일 김수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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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머. 여기도 혜정이 요리 잘하라고 예쁜 앞치마도 사 왔어요. 앞치마도. 우와. 앞치마도 요거 이쁘죠? 우와. 아니 내 생에 이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와. 아 너무 먹먹해가지고 20년 동안 극중에 몰입을 해가지고 현실이 드라마인지 드라마가 현실인지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온기어린 생일을 준비해 주셔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감동이죠. 자 여기 남편 선물 있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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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좋아. 우와. 이건 뭐야? 네? 열어보세요. 아, 열어봐야 돼. 예. 우와. 남편이 뭘 골랐을까? 우와 화장품 이뻐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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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뻐지라고.
전원일기 때도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 진짜 그러네요. 전원일기 때 못했으니까. 그때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어머. 그 좋은 거다. 어머 너무 좋은 거야. 어머. 좋아. 이렇게 얼굴도 보여줘. 아, 그리고 남구님 과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 우리 저기 전일기 때 립스틱 하나 준 거 있지? 네. 그거 기억해서 나 립스틱도 하나 사왔어. 어 정말요? 오. 이뻐요? 그거 내 거야. 립스틱은 당신 거야? 어이구 거짓말. 이거요 외출하실 때 입술에다 이렇게 살짝 발라보세요. 아이고다. 아이고 미쳤어. 아. 그리고, 와. 그리고 편지도 썼어. 편지도 썼죠. 그럼요. 썼죠. 근데 나한테 화를 내. 와. 참 세상에서 이렇게 길고 이렇게 함축적인 내용의 카드는 처음 받아봐. 성격대로야. 축하합니다. 에라이. 에라이 이거 봐. 읽어주세요. 괜찮아. 읽어주세요. 괜찮아. 읽어. 어머 어머. 왜? 몰라. 읽어봐. 읽어봐. 궁금하네. 어쩌다. 가로 열고 오랜만에. 생일 축하합니다. 아, 좋아. 에라이. 아니야, 좋아. 어울리세요? 성격대로. 이뻐, 이뻐. 아이고. 아, 너무 이쁘다.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같이 찍어요, 사진. 이렇게 올리고. 야, 축하합니다. 오! 어머, 어떡해. 우리 케이크도 아주 예술이다, 이거 돌아가네. 네, 케이크도 너무 예뻐. 완전히 관람차야. 자, 밥 불어야지. 밥 불어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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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축하해. 아이고, 축하합니다. 얼른 드세요. 자,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이야, 이정아. 네네네.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너 오늘 아침에 미역국도 안 먹었지? 네. 아니, 불고기가 있어서 미역국에 홍합을 넣었어. 아, 언제 그 짧은 시간에 미역국에 홍합까지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와. 너무너무 시원해요. 홍합이 좋아서. 아, 멋지다. 아. 불러왔고 오이도 금방 익혔어. 너무 맛있다. 네. 태연아, 저거 좀 줘봐.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뭐인지? 뭐인지? 올려. 밥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 저도 놓으면 되니까 이거 이것도 하나씩. 아, 생일 선물 받고 있는데 목소리가 금방 달라지잖아. 읽어주고 올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아유 목소리에서 음기가 잘 달라. 행복해서 행복한 목소리. 반찬이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어. 반 먹을 때 진짜 너무 맛있어. 와. 뭐가 제일 맛있어요, 며느님? 네? 시어머니가 다, 이렇게 준비한 생일상에. 다 맛있어요. 여기 특히 이거 겉절이한 거. 아주 그냥 생생하게 너무 맛있고, 오이 겉절이가. 그리고 이거 묵은지 볶은 것도 맛있어. 너무 맛있고. 네. 아, 맛있다. 목이 메어서 못 먹겠네. 더군다나. 생일을 내 생일을 누군가가 기억해 준다는 게 그럼 그 쉬운 일 아니야. 잠깐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무 행복해. 행복하지. 아니 오래 가지. 아니, 행복해 보이세요. 잠깐이 이제. 뭐야. 야 우리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축구해 줄게. 맞아. 당연하지.
그 선생님 막 시장 갔다 오라고 하신 거였구나. 알았어? 아니 저는 몰랐죠. 몰랐죠. 저는 나 몰랐죠. 전혀 몰랐고요. 그거 핫도 닭 이렇게 직접 하신 거야. 아니 선생님이 그런 걸 하셨다고요? 뭐야 이거? 이제 앞으로 애정화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저를 이겨서는 일용이가 무뚝뚝하잖아. 아, 그러니까. 맞아요. 어? 근데 애처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보니까 오늘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나 봐. 낑낑대는 거야. 그래. 나 땀 났어. 땀 예, 났어. 이거. 이거 하는데 낑낑대. 못해 못해. 회장님 네 사람들에서는 이제는 일용이가 전원일기의 일용이가 아니야. 아니야. 회장님 네 사람들의 일용이는 다른 일용이야. 이제 바뀌었어. 바뀌어. 애처구로 사랑해주고. 원래 일용이가 좋아. 난. 원래가? 원래 일용이가.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는 변화하셔야 돼요. 변화해야 돼? 네. 시대에 맞게 변화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문화가 다른데. 그래 오늘 뭐 어차피 좋은 날이니까 네. 또 신랑이 또 노래 한 곡 해야지 가수인데. 아 노래 그럼, 노래 해주시는 또, 건가요? 그럼 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뭐 한번 해야지. 한번 하셔. 갑자기 난 왜 허문. 연주 없지 않았는데. 자 여기에 맞춰서 해. 어 좋아. 가사 나오지. 좋아. 내 품에 안기어 고이 잠든 그대여 어느덧 그대 눈가에도 주름이 적네 고왔던 신뢰의 선점을 이렇게 오래도록 유지한 인연이 또 오늘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조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연기자로서 성공하신 선배님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제 자신이 크나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날로 기억하겠습니다. 두 선배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복길아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리. 감사합니다. 우와. 잘하네. 잘해. 좋아. 와, 아니 그리고 남들은 식탁 갖다 놓는데 왜 식탁만 덜렁 갖다 놓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의자를 만들어 주려고. 어 정말요? 그거 해봤어요? 의자 만드는 거? 아니요.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생애 처음으로 의자를 만들어 보겠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아, 여보세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내가 기대를 해볼게요. 오케이. 기대는 하지 말고 하여튼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보자. 만드시려고요? 아 의자. 아 의자 만드시려고요? 그 집은 소파인데 우리는 소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거라도 만들어야지 어떻게. 와 그런 것도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해봐야지. 아 멋진 의자 기대합니다. 예 큰일 났네.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큰일 났네. 뭐부터 할까요? 그거 한 200g 모자랄 것 같은데? 오! 뭐가? 어떻게 딱 보니까 그래.
와, 인삼향이 대단해, 그치? 응, 인삼, 아, 어. 인삼으로 뭐 하실 건데요? 아, 인삼 꿀차. 꿀차요? 아. 아, 향 좋다. 향이 좋지. 아, 향 좋다. 향이 좋지. 이거를 저기 머리는 할 때 안 넣거든. 그러니까 아. 바짝 밑에 네. 여기로 이렇게 자르면 돼,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잔뿌리도 다 자를 필요 없어. 차 담을 거니까. 인삼이 뭐 왜 좋은지 알지? 인삼이요?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해주면서 네. 인삼에 들어간 그 사포닌 성분이 네. 우리 이제 노화를 방지해주고 지연시켜주고 면역력 증강이 되고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네. 몸에 좋아. 그래서 이걸 먹으면 하나처럼 피부가 예뻐지는 거야. 꿀에도 꿀에도 좋던데. 기력도 보강하고 꿀하고 얘하고 궁합이 맞는 거지. 의자 만드신다는데요? 응? 의자 만드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기대가 돼. 응. 근데 만들어봤냐고 그랬더니 안 만들어보셨... 처음이래. 오늘 저기 생일이라고 저거 붙인 것도 처음 해봤대. 아. 그래서 그것도 긴장했대, 그거 붙이는 것도. 어쩜 좋아. 의자 여기다 놓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어. 아. 요리하면서 가끔 앉으라고 서서 계속 하니까 불편해서. 오, 좋으시겠다. 웬일이야. 어머. 드라마에서 사랑 안 받던 거를 지금 웬일이야. 도마랑 준비할까요? 응, 도마 가져. 저쪽에서 가져올까요? 어, 하나 가져와. 둘이 같이 하려면. 잘 되고 있습니까? 골치 아파 지금. 골치 아파요? 어. 골치가 많이 아파요. 야. 심히 걱정된다. 이게 이거보다도 그 저기 가서 하는 걸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자 만든다고 또 성비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엉성이 만들라고 앉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 저거 만드는 거 한번 가서 보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열심히 잘하고 계셔? 불안해 죽겠어. 아, 이들아 왜 저 아구 보고 난리야? 아니 그게 이런... 아니고 아니 그게 이런... 아니고 내가 가르쳐 줄게. 잠깐만. 아 그거...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됐잖아? 응. 그러면 이거 드릴로 응? 응? 이렇게 구멍을 내. 이게 들어가기가 쉬운 거야. 그리고 이거를 지금 진입하는 거를 해놔야지 빼는 거를 해놓고 이게 집어넣으려 그러면 대 안 들어가지. 거야? 그럼 빼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빼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지. 어떻게 알아요? 포키 아빠. 포키 아빠. 아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나사를 빼는 거야. 이렇게 빼는 건데 빼는 거 가지고 백날 집어넣으려고 해봤자 되는지.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와보세요! 조용해! 조용해! 죽겠다 정말! 그럼 어디를 눌러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유 진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하려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요렇게 요 두 개를 요렇게 해서 손 다쳐, 손 다쳐. 안 다쳐. 이렇게 해서 얼추 여기가 나올락 말락 할 때를 맞춰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긋나서 들어가. 그러니까 줄기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놓고 여기다 이렇게 박아야지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요. 말이, 말이 되네. 알았어. 이제 넣으면 돼. 근데 이게 좀 약간 삐뚤어지게 들어갔거든.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 어디를 누르라고? 이 어디를 누르라고?
진짜. 동네 사람들 다시 한번 불러야 돼. 동네 사람들 봉길 아빠 지금 큰일 하고 있대요. 아이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럼 들어가. 알았죠? 아이들. 아이들. 그렇게 헛돌으면 이 머리가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빼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걸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헛돌지 않게 딱 들어가야지.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봐.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면 안 돼. 이거 잡고 있어봐. 이거 잡아봐. 흔들리지 않게. 겉돌면 안 돼. 얘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뭐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좀 뭐 이거 자를 거 없어. 나 들어가 자르고 자기가 이거. 어? 아 그게 낫겠다 야. 어, 그렇게 잘하는데. 이제 돼서 이제 박아봐요. 이제 아리켜졌죠? 내가 계속 참견하면 아니, 그렇잖아. 여기 옆에 좀 있어. 가지 말고. 와 어떡하고 좋아. 아유 훌륭한 수강생이에요. 이야. 내가 잡아줄게. 아, 쉬운 게 진짜.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 정도는 껌이야. 이거 껌이야? 어 껌이야. 그건 나 우리 진땀이 나냐 이거? 안 해봤으니까. 차라리 농사를 짓지 이거. 어휴. 농사도 못 지면서 뭐 경운기나 뭐랄지 무슨 농사를 언제 복길이 엄마가 다 했지 무슨 농사를 저 놀러 다녔지. 청년회장 한다고 맨날 손 다쳐 손 다쳐 놀러 다니고. 와 브라보 잘한 거야. 그 머리를 딱 맞춰서 쑥 집어넣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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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오케이. 어 됐어. 오케이 완성. 아 훌륭한 오동생이야. 이게 박수 받을 일이냐고 이게. 여기가 이가 벌어졌죠? 그러면 쉬어요. 다시 해요. 이제 안 되면 불러요? 네, 잘 부탁합니다. 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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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좋아.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속 터져 죽어.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머리가... 어? 혼자 오게 살아봐. 그렇게 돼. 이게 원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저거 지금 내가 얘기 안 해줬으면 하루 왼종일 저러고 하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자리 동전 크기도. 여보세요. 뭐, 또 불러. 벌써 불러. 참나. 벌써 불러. 여보세요. 나 미치겠다. 네.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일로. 호출이에요? 네. 왜? 이 거꾸로 나와요 이게. 뭐가 거꾸로 나와? 이게. 옷이 거꾸로 나와요. 옷이? 그러면 그거를 잘못 눌렀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리 와서 어디를 눌러야 돼요? 왜? 5분도 안 돼서 왜 불러? 하나 일로 나와봐. 이거 거꾸로 나와 왜? 어디를 눌러야 돼? 뭐가 거꾸로 나와? 이게 바운드는 거꾸로 올라와. 어디를 눌러야 돼? 이게 어. 이게 안쪽으로 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 나오는 거야. 어, 근데 그 이렇게 돼야지 아, 그쪽, 들어가는 거지. 응, 응. 아 이쪽에도 있구나. 그리고 지금 봐봐. 지금 못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 3분의 1 지점도 안 되게 끝에가 이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안에다 밀어 넣어야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기다 해야 돼. 그러면 잠깐만. 내가 두 개 이렇게 해주고 갈게. 해. 응. 감사합니다. 확 박지 말고 머리를 딱 맞춰 지그시 밀어놔야 된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러 번 나눠서 한 번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저봐. 이 새끼 난 왜 안 되는 거야, 이씨. 이상하네. 잘하셔요, 이제. 아유, 아직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아, 그래요? 저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 계속 끙끙대고 또 불러 온다, 또 불러. 어머, 또? 회장이 없다. 한 번 더 나오시오. 아, 참, 이걸 하나랑 쓸어라. 못 들어오시겠는데? 뭐 어떻게 왜 이번에 또 뭐가 안 되는데? 이게 안에서 이쪽으로 박으려는데 이걸 안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응,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세워야지 이거를. 이거를 세워야지 이렇게 세워서.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세워 이렇게 하라고. 응.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고정시키래. 하면 되잖아. 근데 뭐가 어려워서 나를 불렀어. 어려워. 하면 되잖아. 저기 이거 하나 줘야지. 이거 붙잡아봐. 움직이지 않게. 응, 해. 이 영화는 거 맞아? 호구가 들어가시지. 아니, 복길 아빠가 해. 의미가 없잖아. 내가 다 하는 거는. 내가 이 정도 해주는 것도 90%야. 90% 완성한 거야. 아이고, 파고, 진짜. 파고. 어머, 어머, 왜 흔들리는데? 붙잡아봐, 붙잡아봐. 붙잡아봐, 붙잡아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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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잘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고 자꾸 복기란 말 찾아. 됐지? 이제 다른 거 해. 어째 표정이 갑자기 급 피곤해 하시는데요? 저런 걸 한 번도 진짜 안 해보셨나 봐. 또 몇 번 부르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느낌이? 아, 모르겠다. 아니, 선생님 너무 자주 나가셔가지고 이거 바우스 선생님의 선물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만드신 건데요. 얘야. 가지가지 않네. 남자들 집에 전구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더라고. 뭘 또 패대기를 쳤어? 뽀사졌어?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어머. 잘 하시겠죠, 뭐. 만들어주고 오는 게 편하지 않아? 그래도 저기 박우수 선생님이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할 정도면 너무 강요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제 그만. 이제 안 해, 몰라. 해보라고 그래.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되게 끙끙거리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요. 아, 힘들어.
선수 다 됐다. 아, 이때까지 나 방언 소리 좀 질 좋았어. 소리가 질 좋았어. 내 이거 박아놓고 박수 받아야 돼 이거. 아, 참 심한 거 아니야? 됐어. 이제 이렇게 편으로 쓸어. 얇게. 아. 얇게. 얇게. 이런 거 집에서 많이 해봤어? 아니요, 처음 해봐. 처음 해봐? 그냥 여기 우리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네. 하나가 네. 신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료를 안 내고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세우한테 신부 수업을 받네. 야, 하나 예쁘게 잘했다. 이렇게 얇게 하면 꿀하고 네. 인삼하고 잘 조합이 돼서 더 잘 우러나지. 끓였을 때 더 맛있지.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겠지만 하나 네. 나는 이게 3대 1 비율로 해서 하거든. 네. 꿀이 많이 들어가면 달고 맛있지만 또 인삼의 향이 옅어지니까 아. 3분의 1 정도 하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삼에서 물이 삼의 수분이 또 이 꿀하고 같이 어우러져. 그래가지고 좋아. 같이 끓이면 더 맛있지. 아유, 이거 써느라고 했었다. 네네네. 통도 사왔구나. 네네. 아니 지금 네 신랑은 의자나 만드는데 끙끙대냐? 응. 아까 왜 그랬지? 이유가 뭐야? 아 이거 씨. 한 3일 걸리겠네. 아니 그 못 박는 거 드릴 있잖아. 들어가는 거 그걸로 해.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그거거든요. 수라 내가 할게. 아 됐어요. 했다 이제 아, 없어 됐다. 없어 더 이상 더 늘 데도 없다. 탈탈 털었어. 아 이뻐라. 응. 이거 저희 집에 갖다 놔도 그럼, 돼요? 그럼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얘기하네. 아이고 하나 부자로 살겠어. 어. 자 이렇게 해서 집에다 딱 갖다 놓고 먹고 그냥 실온으로 놔두면 되죠? 돼 나오면 너무 뜨겁지만 않으면 돼. 애써 써놔.